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탑 홀딩스와 마지막으로 코스맥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네 개 기업 가운데 이번 주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입니까? 네, 우선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좀 방산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주목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기, 뭐 가스 터빈, 그다음에 엔진 쪽 이런 쪽도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방산 계열 쪽에서는 장갑차와 자주포 생산을 하면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폴란드 MSPO에서 2023에 참가를 하면서 유럽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폴란드 2차 수출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산산업 전시회에서 폴란드 군용 자동차와 장갑기술연구소에 대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을 함으로써 폴란드 2차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부터 내년 실적까지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가의 움직임들은 지난 7월 달에 15만 원을 형성을 하고 좀 눌림목 자리에 놓여 있으면서 아직은 거래량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최근 기관성 수급들을 살펴보시면은 8월 21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기관성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매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11만 7천 원짜리 전후에서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정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 마찬가지로 방산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철도 사업과 함께 좀 모멘텀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연말에 간다라면 GTX 메인 노선에 대한 이제 좀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GTX 관련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로템 역시 지금 폴란드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죠. 특히나 K2 전차를 미리 좀 납입을 하면서 좀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3분기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3분기 전년 대비 51%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현대로템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을 했다라면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방산주들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기관성 수급들이 현대로템 역시 8월 28일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 역시 다시 한번 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인 3만 700원 이하권서부터 모아가시는 전략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차 목표가는 3만 8천 원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기술적 이탈자리인 2만 8천 원짜리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센터 홀딩스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은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는 가격이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 여전히 좀 모멘텀은 좀 보유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TK 신공항 건설단 추진을 9월 달부터 이제 출범을 할 것이다라고 좀 발표가 됐고 현재 행안부와 협의 중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발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24년 지금 예산안이 좀 발표가 됐는데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5,363억을 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본격적인 이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24년도에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역시 2024년도에 좀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홍세타홀딩스는 이런 것들을 좀 선반영하는 주가의 움직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원 이하권에서 좀 공략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00원을 좀 잡아드렸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좀 거래량이 들어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좀 반복 매매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1,18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